58살의 가난한 독립운동가와 33살 유럽 여성의 만남. 당시 서양 여인과의 결혼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프란체스카 어머니의 심기가 불편했다. 시간과 돈이 없어 날개란에 식초를 타서 마시는 궁핍한 생활과 독립운동을 하는 나이 많은 가난한 동양인에게 딸을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1933년 7월 7일 이승만은 모스크바 국제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 비자를 받으러 오스트리아 빈에 들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1934년 10월 8일 두 사람은 미국 뉴욕 몽클레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예식은 윤병구 목사가 맡아주었다. 이들은 주위의 반대와 많은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